태국씨. 산에 오니까 너무 좋죠? 아, 좋다. 아, 태국씨. 네? 아, 좀 같이 가요. 아, 그러게. 아, 산에 온 사람 이게 복장이 뭐예요? 아이, 태복 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걸 어떡해요? 경아 씨 멀리 봐도 이뻐요. 아이, 태복 씨. 경아 씨, 우리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? 아이, 빨리 와. 네? 아, 태복 씨. 네? 아이, 좀 미안한데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? 경아 씨, 응? 저 바쁜 거 안 보여요? 아이, 태복 씨가 바쁘긴 뭐가 바빠요. 질질 흘려가면서 과자나 먹고 있으면서.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하고 있는데요? 뭐 하고 있냐고요? 뭐 하고 있냐고요? 뭐 하고 있냐고요? 뭐 하고 있냐고요? 경아 씨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일부러 과자 흘리고 있어요. 이 과자 따라와요. 나의 품으로. 태국 씨! 우리 여기 좀 앉아요. 아, 그럴까요? 오, 잘한다. 어머, 여기 앉으세요. 어머, 아, 왜 이래요? 정말. 아, 경아 씨, 근데 그거 알아요? 뭐요? 이 산에 무서운 곰이 산대. 어머, 엄청 무서운 곰이. 무서워. 어머. 어, 곰이다. 아, 무서워. 아, 태복 씨 놀랬잖아요. 미안해. 어, 곰이다. 정말, 아 이게 뭐야? 그만해요. 자꾸 저질스럽게 안으려고만 하고 내가 이래서 태복 씨를 어떻게 믿고 등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? 태복 씨는 정말 속... 아, 태복 씨! 네? 지금 사람 말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? 음악 듣고 있었어요. 아니 무슨 음악을 듣고 있... 아우 정말 기가... 태복 씨! 네? 아니 무슨 이어폰도 없으면서 무슨 음악을 들어요? 안 들려요? 아니 뭐가 들리는데요? 무슨 음악이냐고요? 무슨 음악이냐고요? 무슨 음악이냐고요? 무슨 음악이냐고요? 경화 씨 목소리가 저에겐 음악이에요. 천상의 목소리.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목이 마르죠. 잠깐 앉아봐요. 어, 나 너무 무리했나 봐요. 어서 마실 것 좀 내어봐요. 짜잔. 어머. 아 이거 막걸리. 아 이거 술이잖아요. 경아 씨, 산에서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거예요. 자, 아, 어서 받아. 아니, 저 술 못해요. 아니, 한 잔만 받아요. 아니 저 술 못해요. 아 왜요? 아 그리고 전 이미 좀 취한 것 같은데요. 아니 왜요? 왜냐고요? 아, 그래 왜냐고요? 왜냐고요? 아 왜냐고요? 태복 씨 사랑해 이미 취해버렸거든요. 아우 좋다 비어스 증날도 저런 황홀 태복이. 아 부끄러워. 태복이. 아 민망해. 태복이. 아 경아. 아우 나 너무 쪽팔려. 이미 망해. 경아 씨 쪽팔려 하지 말고 일로 와봐. 아 저 태복 씨. 네? 아 날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 이만 내려가요. 네? 막차 놓치겠어요. 아 경아 씨 아, 우리 별 보고 가요. 아, 여기서 보는 별이 아, 그렇게 이쁘대요. 아 무슨 별이에요. 네? 어서 내려가. 어머 버스 왔다. 어서 가요. 아 별 보고 가요. 태복 씨 가요. 아 별 보고 가요. 아 일단 엄마한테 혼나. 아, 아, 아 태복 씨 아, 어떻게 저 때문에 다친 거예요? 네? 괜찮아요? 아, 어머 아니 말을 해야 내가 퇴치를 할까. 어, 예. 아니 아 괜찮아요. 아 다 나 어머 버스 갔잖아요. 아 속상해. 아유 정말. 경아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별 보고 가요. 날도 우중충해가지고 별도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. 저기 있잖아요 별. 아니 어딨는데요? 어딨냐고요? 어딨냐고요? 별 어딨냐고. 잘 봐요. 저기 별 하나 별 둘. 어머! 이 별 제자리로 돌려줄게요. 어머 내 별. 아! 아! 경아! 어디? 어? 아니, 여성분 왜 싸구려를 입으셨네요? 어, 오, 화내지 말아요. 얼굴이 명품이라 옷이 싸 보인 거니까. 눈은 굿자, 코는 뉘집동. 태복 씨! 어? 아, 정말 속상해. 또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경아 씨! 싸
싸구려, 싸구려를 입었어. 싸구려. 아, 싸구려. 어, 싸구려. 갖다 버려요. 싸구려. 싸구려. 근데 어쩌자고 여기서 구경했어요? 그냥 태복 씨 보고 싶어서요. 아, 정말요? 네. 어, 근데 얼굴 표정이 왜 이래요? 아, 아니에요. 무슨 일 있어요? 태복 씨. 네? 우리 아빠가 태복 씨 만나지 말래요. 뭐라고요? 아빠가 정해준 남자 만나서 선 봐서 결혼하래요. 어쩜 좋아요. 뭘 어떻게 해요? 아, 선 봐요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. 태복씨 난 싫어요.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도망가서 살아요. 아니요. 어?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. 아니 그럼 태복씨는요? 제가 경아씨 있을게요. 내가 널 잊는다고. 태복씨 나쁜 놈. 태복씨 나쁜 놈. 때려요 경아씨. 아픔만 지울 수 있을 때까지 마음껏 때려요. 태복씨, 태복씨 나쁜 놈. 태복씨 나쁜 놈이에요. 태복씨 나쁜 놈이에요. 경아씨, 경아씨. 네? 가슴만은 때리지 말아요. 왜요? 이 안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. 보답할게요. 아, 선물을 준비했어요. 무슨 선물이요? 태복 씨에게 해를 선물할게요. 해요? 무슨 해냐고요? 무슨 해요? 태복 씨 좋아해? 네? 태복 씨 사랑해? 태복 씨 네?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? 토요! BS 증날도 저런 황홀했던 날. 태복이! 아우 창피해. 태복이! 아 부끄러워. 태복이! 아우 나 너무 쪽팔려! 경아 씨! 쪽팔리지 말고 우리 여기서 빵 좀 먹어요. 아, 혹시 네? 이거 우리 아빠가 전해주래요. 이게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열어봐요. 이거 먹고 떨어지게? 어머 어쩜 좋아. 태복 씨 이 돈 어쩌실 거예요? 뭘 어떻게 해요. 이 돈 받고 경아 씨랑 헤어질 바에 이 돈 태워버려요. 아 안 돼요. 아 미쳤나봐. 이거 어. 없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. 태복 씨 자존심이 판매그줘요? 현실을 생각해봐요. 태복 씨는 이 돈 대신에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죠? 뭘 해줄 수 있냐고요? 뭘 해줄 수 있냐고요? 뭘 해줄 수 있냐고? 뭘 해줄 수 있냐고요? 수많은 돈을 태워야 얻을 수 있는 경아 씨에 대한 나의 사랑? 경아 씨 괜찮아요? 경아 많이 아팠어요. 경아 씨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? 아니 근데 어? 제가 입원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? 아 그게 제일 일찍 올려봤는데요. 그러고 보니까 어? 옷차림도 그렇고 시커멓게 탄 걸 보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. 아니 무슨 소문이요?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갔다는 게 사실이냐고요. 아 그게 아 그래 갔어요. 갔는데 왜 바다에 갔는지 알아요? 왜 갔는데요? 빈혈에 전복이 좋다고 그래서 전복 따러 갔다 왔어요. 산에는요? 빈혈은 산삼이 좋다고 그래서 산삼 캐러 갔다 왔어요. 아 여자들도 같이 갔잖아요. 여자 몸에 맞는지 먹여봐야죠. 경아씨 먹는 건데 아무거나 먹일 수 있나? 아니 같이 밤도 샜다면서요. 밤새 먹였어요. 밤새. 밤새 먹이고 죽는지 사는지 봤어요. 태복씨 아이 그러다가 여자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. 상관없어요. 경아씨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죽어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내 눈엔 너만 보이니까. 그래요. 경아 씨 많이 아프죠? 여기 편히 쉬어요. 네. 편하게 누워봐요. 편하게, 편하게. 어머, 어 뭐야? 태복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아니 밤새 놀고 이제 와서 자는 거예요? 아니요. 응? 밤새 경아 씨 생각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. 아, 그럼 저랑 이야기를 나누셔야지. 이렇게 자면 어떡해?
아 정말 계속 잘 거예요? 아 미안해요. 아 근데 졸린 걸 어떻게 해요? 아니 왜 졸린데요? 왜 졸립냐고요? 아니 왜 졸립냐고요? 왜 졸립냐고요? 왜 졸립냐고요? 너와 함께는 매일이 나에겐 꿈만 같으니까. 근데 아픈 거 맞아요? 아, 병 어지러워요. 아, 태복 씨 이제 정말 쉬어야겠어요. 그래? 좀 나가 주실래요? 알았어요. 아프지 말아요. 네. 아마 못 나갈 텐데. 네? 아니, 왜 제가 못 나가요? 못 나갈 거라고요. 왜 못 나가는데요? 왜냐고요? 왜요? 왜냐고요? 왜요? 태복 씨를 내 마음에 가둬놨으니까. 요! 토요! 열어보시지. 안 열릴 텐데. 요로로 뽀뽀. 태복이! 아, 민망해. 태복이! 아, 슬퍼.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. 아 미안해. 이런 거 할 때마다 제 머리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. 어머 태국 씨 머리 아프세요? 네? 잠깐만요. 네? 짜잔 이거요. 이게 뭐예요? 서양에서 들어온 아로마라는 건데요. 머리 아픈 땐 그만이래요. 경화가 뼈딱지 용돈 모아서 산 거니까 아껴 쓰세요. 저 너무 착하죠? 경화 씨 바보예요? 응?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요? 이런 거 소용 없다고요. 이럴 때 보면 정말 한심해요 경화 씨. 아휴 정말 태복 씨 너무해요. 태복 씨 위해서 준비한 건데. 태복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경아 씨, 날 낫게 한 유일한 아로마는 경아 씨 눈물뿐이에요. 경아 씨, 네? 이 아로마 다시 사용할 수 없겠죠? 왜요? 다시는 널 누리지 않을 테니까. 아이고 경아! 아이고 뜨거워! 경아! 아이고 뜨거워! 경아!